자, 해볼게요. 자, 이거 의미. 자, 의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자, 이 클래스 이걸 하나 적음으로써 이제 뭐다? 무기 객체를 만들 수 있다. 자, 그다음에 무기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도 만들 수 있다. 어차피 적혀 있어요, 여러분. 안 적어도 돼요. 네, 그냥 보세요. 자, 그다음 뭐예요? 무기 리모컨을 담을 변수를 만들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여러분 이런 변수는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여러분 리모컨과 객체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아요. 이게 내부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. 자, 그다음에 자, 무기 객체에는 기능이 한 개. 그한 개가 뭐예요? 공격. 이해되시나요? 그 다음에 무기 리모컨에는 버튼이 뭐다? 한개 있다. 이 정도? 네. 자, 얘가 그러면은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? 이 클래스로 객체 만들 때는 얘는 뭐예요? 그 기능의 역할을 하고, 이 클래스로 리모컨 만들 때는 버튼의 역할을 하고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얘의 의미를 해볼까요? 자, 뭐칼 객체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말고, 자, 칼 클래스 안에는 두 개의 메서드가 있다. 맞죠? 네, 그렇죠? 칼 객체에는 기능이 뭐다? 두개 있다. 그렇죠? 그다음에 칼 리모컨에는 뭐예요? 버튼이 뭐다? 두개 있다. 이거보다 여러분 되게 쉽지 않나요, 여러분? 간단해요. 네. 칼 안에는 뭐다? 공격 버튼과 사바르 각사 버튼이 있다. 여기 끝입니다.